안녕하세요. 봄스가든입니다. 오늘 라일락, 미스김 라일락인데요. 제가 분갈이하고 거리대에서 이제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워주고 있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와봤습니다. 거리대에서 꽃봉오리를 올려서 그런지 미스김 라일락 꽃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아서 이제 만개하지 않아서 꽃 향기는 아직 나질 않는데요. 이렇게 꽃이 조금씩 피고 있는 모습도 또 예뻐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은 그렇게 많이 맺히진 않았네요. 작년에 좀 부석진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꽃대가 맺기 전에도 이 아이들은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좋은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꽃을 많이 달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꽃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피어서 이제 만개를 하면 큰 꽃송이가 피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라일락 향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향기가 이제 곧또날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분갈이한 아이들 데모로 여기서 이렇게 날씨가 단비가 한 2, 3일, 이틀 정도 저희 동네 왔는데요. 비가 오고 나서 오늘은 바람도 잘 불고 또 햇볕도 놔주고 정말 너무나 식물들이 크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지금 오후라서 햇볕이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저희 애니시다가 빛을 좀 받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볼게요. 너무나 색깔이 노란색인데 굉장히 아주 고급지고 예쁜 그런 노란색 꽃이인 것 같습니다. 약간 옛날에 그 아카시아 꽃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죠, 애니시다는. 그리고 이제 아직 꽃대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피어주질 않았는데요. 지금 이 꽃만으로도 향기가 너무나 좋고요. 베란다에 나오면 애니시다 향이 굉장히 저를 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좋습니다. 노란색 꽃이랑 이렇게 또 철쭉. 이 아이도 지금 비가 오기 전에 굉장히 온도가 높았죠. 그때 이 아이가 피기 시작해서 만개를 하다 못해 이제는 꽃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워주지 않은 꽃은 이제 몇개 없고요. 이렇게 아주 활짝 피었는데요. 꽃송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화단에서 볼수 있는 그런 철쭉이고요. 이렇게 노란색과 분홍색이 같이 있으니까 딱 진짜 옛날에 그 진달래와 개나리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색깔의 조합이 옛날 그 많이 동네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후쿠시아. 제가 오늘은 이 후쿠시아를 좀 칭찬을 좀 해줄 생각입니다. 후쿠시아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멋있게 잘 자랐죠. 이 아이는 목질화도 잘 됩니다. 작년에 삽목한 아이들이 모두 다 성공을 해서 제가 이렇게 화분 하나에 다 같이 심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 하나하나 심어줄 수가 없어서 요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좀 곱게 잘 자란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 하나는 따로 심어주고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한 화분에 심어주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밑에 가지들 이렇게 늘어져 있는 가지들 또 서로 엉켜 있는 가지들을 다 정리를 해주고요. 이 아이가 이제 꽃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 아이가 좋은 소식을 제가 어제 무심코 이렇게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가지 끝에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제는 보일 듯말듯 아주 흐리게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일 듯말듯 그렇게 피었던 꽃봉오리들이 하룻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는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성장을 이 아이는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장을 잘하죠. 꽃봉오리도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금방 또 쭉쭉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아이도 지금 안에 꽃봉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였지만 내일은 또더 크게 잘 보이겠죠. 이렇게 꽃몽울이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 전체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목질화 되어 있고요. 꽃만 피어주면 아주 멋진 그런 호쿠시아가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또 물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제 물을 주었는데요. 겉에 흙이 좀 마른 듯하면, 근데 거의 이제 요즘은 어제랑 비도 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 좀 날이 온도가 높고 바람 잘 불고 이럴 때는 하루에 한 번. 근데 이제 꼭 하루에 한 번을 정해놓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어제 제가 물을 줬는데 이렇게 촉촉합니다, 흙이. 그러면 내일 오전에 한번 흙이 겉흙이 말라 있다면 그때 물을 주면 될것 같습니다. 물을 줄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키도 크고 또 잎도 많고 또한 화분에서 여러 개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흠뻑 줍니다. 제 기준에서는 좀 많이 줍니다. 흠뻑 물을 한번 줄때 흠뻑 주면 이 후쿠시아는 조금 물을 말리면 이 잎이 약간 이렇게 좀 말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잘 먹고 잘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잎도 이런 자기 형태를 잘 유지를 하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물 관리가 참 어렵고도 쉬운 게물 관리인 것 같습니다.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막줄 수도 없고 이렇게 적당히 흙을 봐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좀 가지를 정리를 해주면 흙도 잘 보이고 또 물마름도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물이 계속 축축한 것보다는 또 마를 때는 확실히 말라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의 가든 박스인데요. 이 아이 종이꽃 지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겉에 흙이 바짝 마른 듯 하면 제가 물을 쪼르륵 요 정도입니다. 아주 많이 안 주고요. 그 정도만 주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푸릇푸릇하게 아직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또이 아이는 처음에 제가 웬 잡초가 여기서 나오나 했는데 보니까 도토리 나무 같습니다. 제가 가을에 저희 봄이랑 많이 다니고 있는 그 산책길에 도토리 나무가 많은데요. 그때 제가 도토리 주워다가 화분에 얹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화분 재사용 흙을 여기다가 좀 썼었는데 아마 이 아이가 도토리 싹인 것 같습니다. 도토리 나무가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꽃핀 아이는 가지가 하나 부러져서 제가 아까워서 이렇게 꼽아놨는데요.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이렇게 굵은 아이도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는 아이 아직 피지 않았던 튤립, 노란 튤립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겹으로 된 아이라 좀 많이 늦네요. 키도 크지 않은데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분갈이 하면서 나왔던 조그마한 아이들 여기다 다 이렇게 삽목을 해놓았습니다. 꽃대도 그냥 꽃들을 워낙 많이 달고 있어서 떼어줘도 이렇게 좀몇개 어떻게 꽃을 좀 피워주나 보려고 이렇게 이대로 그냥 삽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의 제라늄들. 이 아이 참 예쁘네요. 색깔. 이 아이 이름이 에이미입니다. 에이미. 이름과 꽃이 참 왠지 모르게 어울리는 느낌이 드네요. 상당히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아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막으로. 이 아이는 송살구. 꽃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다 피어주지 않은 송이가 마르고 있네요. 송살구. 또이 아이는 애플 제라늄, 또요 아이는 코랄리프. 또 제가 저희 집 후쿠시아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후쿠시아 하나를 조그만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꽃이 많이 피었었는데요. 분갈이하고 나서 그 꽃들이 시들거려서 제가 다 따주고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꽃대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몽울이가. 이렇게 화원에서 바로 나온 아이들은 참 나무는 작아도 꽃몽울이들을 참잘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밑에도 이렇게 다 다듬어 주었고요. 이 후쿠시아 꽃은 이렇게 약간 아래로
늘어지면서 크기 때문에 요 밑에는 제가 다 다듬어 주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꽃을 피워봤자 물줄때 물도 묻을 수 있고요. 이 위에서 이렇게 지금 꽃대가 너무 많아서 아래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베란다 아이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